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로 연락을 주신 우리 소곡주 리, 바로 알코올 리 고객님께서 520i M스포츠 2023년식 알파인 화이트의 검정 시트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정말 박수! 정말 우리 알코올 리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께서는 저기 지방에서 이렇게 주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출고를 하시는데 올라오실 때 또 곡주를 또 한번 선물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름을 알콜리로 정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20i M스포츠 2023년식 알파인 화이트의 검정 시트 모델인데요. 기본적인 실내라든지 뭐 외관은 저희가 앞서 리뷰했던 차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BMW 이재동의 동동카는 라이프스타일샵 공간의 플러스 알파가 되다 R5하 프리미엄 카케어 전문샵 엔드 스튜디오 파티용품의 모든 것 신스클럽과 함께합니다. 헤드라이트나 앞에 있는 라이트, 그 다음에 실내 검정 시트 위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BMW 후면에서 살펴보시면 이 3D 디자인 테일램프와 이 테두리에 둘러싸인 이 블랙 인서트는 되게 공격적인 M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와 절묘하게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후면에 있는 이런 테일 램프가 굉장히 강조된다는 점을 우리가 페이스리프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범퍼 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퍼 라인 같은 경우는 M스포츠 모양답게 뒤쪽에 있는 디퓨저 라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굴곡이 어우러져 있어서 M스포츠 M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의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식 그 520i M스포츠 P0-1부터는 전동식 킥모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도 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전에는 P01이 아닌 일반 23년식 모델에서는 사실 전동식 트렁크만 들어갔는데 이번에 P01이 추가되면서 전동식 킥모션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전면으로 왔습니다. 이 BMW 전면을 제가 이렇게 숙여서 리뷰를 하는 거는 좀 오랜만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BMW 엠블럼 마크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의 키드니 그릴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 그릴 안쪽이 개폐 장치가 있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스포츠 라인 부분 자체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도 아, 저 차가 BMW에서 상징하는 5시리 중에 M스포츠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이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23년식 530i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지만 520i에는 레이저 라이트는 빠져 있습니다. 530i보다 520i 옵션이 좀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BMW 휠 자체도 이 M스포츠 휠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M스포츠 블루 캘리퍼가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스포티한 모습을 좀 더 한층 더 측면에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BMW 5시리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서라운드 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미러 쪽을 보시면 이 서라운드 뷰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눈여겨보실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고객님 차량에 양해를 구해서 아까 오전에 양해를 구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실내 시트에 앉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가죽에 대한 주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가죽 같은 경우는 다코타 천연 가죽입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좋은 가죽일수록 주름도 빨리 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들부들한 부분이 더욱더 강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인조 가죽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차를 받았을 때 내 차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재질이 오히려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재질이고 또 그러한 감촉과 촉감이 굉장히 좋은 재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여러분들,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작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아요? 하지만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그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뒷좌석이라든지 이렇게 앉았을 때 착자감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또 안정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국산차와는 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런 헤드라이너 부분이 M스포츠에 고유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M스포츠에서 눈여겨볼 점입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일반 창문과는 다르게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썬루프 특성상 약간의 썬팅이 좀 들어가져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썬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지만, 그래도 뭐 썬팅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밝게 썬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1열에 앉았습니다. 1열에 앉았는데 굉장히 차에서 향기가 나네요. PD님이 오늘 향수를 좀 과하게 뿌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량에 탔는데 굉장히 뭐 느낌이 좋습니다. 네, 느낌이 좋고, 우리가 또 이쪽 라인을 보면은 이 520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는 버튼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에어컨 공조기라든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5302랑 좀 다른 점이 이렇게 터치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걸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알루미늄 비클 이렇게 들어간 이런 M스포츠 라인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좀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으며, 여기 보시면 이런 커진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쫙 이루어진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보시죠. 실내 무드등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파란색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한 의견도 댓글에 담겨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동카 저희 채널에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다 댓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정말 제가 새벽에도 가끔 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댓글을 보는 게 저의 취미가 됐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써주시고, 뭐 안 된 게 있으면 깔끔하게 그쪽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시정 조치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었습니다. 요 차량을 구매해 주신 우리 알콜리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차량 고객님 오시면 또 기분 좋게 맞이하기 위해서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 이제 출고까지 완료해서 좋은 차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었습니다. 뚜두두.